이제 unusual suspect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경이롭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화라는 게 사실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이런 변화들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늘 이렇게 존재하던 사람들, 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막 동네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회방 놓고 뭔가 큰뭐이좀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그 결과물이 늘 획일화된 뻔한 결과밖에 나올 수 없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상상을 하는 사람,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 또 이런 이단적인 사람들이 뭔가 그 사회를 또 하나의 사회로 진전시켜가는, 진화시켜가는, 아니면 혁명하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혁명을 좋아합니다. 혁명가들이 서울에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unusual suspect, unusual man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뭐 아주 또 어떻게 저기 학생운동을 하다가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감옥도 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했는데 그거 다또 버리고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시민운동을 또 끝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서울시장도 됐어요. 아마 굉장히 unusual한 시장이었고, unusual한 변호사였고, unusual한 학생 운동가였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이런 unusual한 사람들이 unusual한 사회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뭐 굉장히 그 시스템에 부닥치기도 하고, 저항도 하고, 그러다가 몸이 깨지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세상을 또 기대할 수는 없고 특히 저같이 이제 이미 체제 안으로 들어온 굉장히 유주얼한 이제 시장이 지금도 여전히 유주얼한 시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런 유주얼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늘 이렇게 사회 안에서 큰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보장하는 하나의 시스템 구조를 또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재정적으로도 보장하고 또 권한으로도 보장하고 어떤 스페이스나 플랫폼으로도 보장하고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세상에 또 모든 만물이 그렇지만 이게 너무 또 편하게 이런 unusual suspect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요. 또 이게 또 관료화되고 또 일종의 퇴행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그 짓을 또 깨기 위해서 또 따로 unusual suspect가 또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저는 끊임없는 어떤 순환의 그 역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밟아 나가야죠.